환경부산하 국립생태원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일대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월 31일 개원식을 개최합니다. 이번에 개원하는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는 지난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8월 주요 건물을 완공했고 건립비는 총 76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.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는 앞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주요 업무는 멸종위기 종 분포조사부터 종보건 기술 개발, 정식 보건 및 사후 관리이며 멸종위기 보건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.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보건 안내 지침서와 서식지 보건에 기반을 둔 종별 보건 전략을 수립하고 보건 연구 및 기술 개발, 보급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.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의 전체 부지 면적은 25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58개를 합친 크기고 부지 내의 연면적 1만 6,029제곱미터 규모의 연구, 정식 보건 및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주요 시설로는 정식 보건을 위한 연구실, 실험실, 조직 배양실, 종자보관실이 있고 야생동물의 자연 적응을 위한 야외 적응 훈련장과 대형 조류가 날 수 있는 실내 방사장 및 활강 연습장이 있습니다. 아울러 곤충 및 식물 정식을 위한 온실 등도 마련되었습니다.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는 이번 개원식에 맞춰서 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울마자, 황새, 수달, 나도풍랑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양비둘기, 참달팽이, 금개구리 총 7종으로 종보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 멸종위기 종보건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종보전의 지본부의 기능을 부여받음으로써 종보전 정책에 대한 협업과 조정 등 통합 관리적인 측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환경부는 멸종위기 종보건센터가 국립공원, 서식지 외 보전기관,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종보건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사업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멸종위기 종보건센터 개원으로 한반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크며 향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정식 보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